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아트 테라피 헬로 마이 블루라는 심리 테스트를 만든 밀키 베이비 김우영입니다. 이번 서울문화재단의 아트머스트 고온 예술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온라인 심리 테스트 사이트를 런칭했는데요. 한 달여간 심리 테스트를 진행한 사용자는 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올 11월 2단계였던 거리 두기가 12월에는 2.5단계로 격상되었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서 감염되었던 연초와는 달리 연말에는 내 주변 일상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요. 특히 기관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연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저와 같은 양육자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추스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어요. 팬데믹이 장기간 이어질수록 마음 방역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점검하고 따뜻한 그림으로 치유를 돕는 무료 심리 테스트는 이전부터 생각해온 프로젝트였는데요.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늘 만들고 싶었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고 예술의 역할 중 하나인 치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리고 무거운 심리 상담이 아니라 가벼운 심리 테스트로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 테스트는 10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감이나 정신과 진단을 위한 항목들이 아니라 편견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심각하지 않은 문항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매 문항마다 밀키베이비 일러스트를 넣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질문이 나랑 관계가 없거나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일러스트가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문항은 예, 아니요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만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 또 선택지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문항이 끝나면 결과 보기를 눌러서 총 10가지 각기 다른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재편집한 밀키베이비 일러스트가 상단에 노출되는데요. 모든 영상에는 편안한 배경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또한 각 결과는 코로나 블루 증상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경우 잔잔 단계가 나오고요. 중간 정도의 단계는 마음 조심, 그리고 코로나 블루 증상을 많이 선택할수록 마음 폭풍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각 결과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팁과 응원, 그리고 공유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또 현재 나오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요. 마치 미술 전시에 간 것처럼 편안하게 작품을 관람하면서 온라인이지만 비대면으로나마 그림과 함께 잠시 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밀키베이비 그림들 중에서요. 주로 자연과 심, 나 자신과 가족들을 돌아보는 주제의 작품들만을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밀키베이비 인스타그램에는요, 제가 심리 테스트라는 툴을 통해서 왜 이런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웹툰으로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보시죠. 심리 테스트로 만나는 일러스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했는데요. 밀키베이비 인스타그램에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뭐 꼭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벤트 전으로 댓글과 DM으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느낀 바를 자세히 전달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리뷰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심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지와 추천 작품이 나오는데요. 모두 이렇게 정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더한 동적인 그림으로 제공한 것들인데요. 오프라인이었다면 시각적인 요소밖에 전달할 수 없었겠지만 온라인인 만큼 청각이라는 감각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특정한 장소를 방문해야 되는 오프라인 전시
그리고 강제로 보이는 일방향적인 그림 전시의 틀을 온라인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심리 테스트라는 형태는 쌍방향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하니까 관객분들이 자신한테 조금 더 필요한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30초간 자신한테 추천된 그런 그림들, 특히 뭐 밀키베이비 작품들 중에서 힐링, 자연, 쉼 등을 테마로 한 그림들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또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들이고요. 아마 심리 테스트 해보신 분들 중 10번 이상 다르게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결과지밖에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는지 10가지를 모두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밀키베이비 아트 프로젝트는 수개월 동안 쭉 계속될 예정인데요.
예술로 당신의 안녕을 묻고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